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또 꿀잼 명지도 명지대학교 박정희 교수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 지난 시간에 아주 역사 얘기로 시작하셔서 끝에 아주 또 감동적인 반전까지 있었는데. 아, 그리고 정프로. 네? 박 교수님 오늘 좀 책은 좀 하지 마. 다 결론을 가지고 있네. 자꾸 자기가 막 책은 하니까. 아, 왜 이렇게 허술로. 지난 시간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예. 결국은 또 이제 돌아오셨는데. 예. 박 교수님은 다. 믿고 갈까요, 그냥? 계획이 있어. 자, 오늘은 그럼 어떤 계획으로? 예, 지난 시간에 네. 앞부분에 이제 제 어떤 논리적 근거를 대기 위해서 화교 관련한 얘기를 좀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끊겼던 아세안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경제, 우리 기업의 미래는 아세안 시장에 달려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좀 전에 우리 그 김프로님께서 좋은 예를 하나 또 들어주셨는데요. 요즘 약진하고 있는 SK그룹하고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 그룹을, 그룹사라는 경우, 또는 기업 집단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의 회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회사의 계열사가 각각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걸 말씀드리면서 아세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설명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그걸로 말씀드리려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 지금 SK나 삼성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걸 말할 때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 자꾸 잊혀지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냐면 LG전자죠. 네, 아, LG그룹입니다. 정확히 그래요. 말씀드리면. 네. 물론 LG화학과 같은 견실한 어떤 계열사도 있긴 있지만 네. 과거에 비해서는 자꾸 요즘 밀리는 듯한 느낌이 많은 그렇죠.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LG라는 그 회사는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금도 물론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왜 과거와 같은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바로 그 기업 집단이 가지고 있는 생태계가 조금 약간 와해됐던 적이 있었어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 LG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미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미담이요? 예. 어떤 외부 회사와 M&A를 하거나 합작을 했었을 때 네. 단 한 번도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는 회사다라는 미담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LG 필립스가 합쳐서 디스플레이 사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 필립스에서도 LG그룹의 이런 어떤 사원이나 사내 문화를 높이 사서 네. 물론 협상의 내용은 정말 아주 그냥 꼼꼼하게 그지없게끔 했지만 결국 그래도 LG랑 합작 회사를 차리자라고 했었던 이유가 네. 그동안의 그런 LG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런데 LG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영 풍토에서 긍정적인 시그널과 미담은 많이 남겼지만 이게 지금 LG를 어떻게 보면 성장시키는데 크게 발목을 잡는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바로 구씨 집안과 허씨 집안이 정말 어떻게 보면 원래 몇십 년 전에 약속했던 그 바대로 고스란히 계열사들을 나눠 가졌거든요. 야,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계열 분류를 그렇게 저도 이게 진짜 신문을 그 당시에 보고 이게 네. 사실인가 싶을 정도로 네. 정말 깨끗하게 나눠 가졌거든요. 네. 정말 이 신의를 지키는 상인 그룹이라는 상인 집안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도 다시 한번 찬사를 보냈지만 그때 저는 그 기사들을 보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 우리 지금 우리가 SK라든가 삼성이 잘 나가는 대표적인 계열사들을 보면 네. 초기에 정말 밑도 끝도 없을 정도의 R&D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인더스트리가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반도체 그랬고요. 네. 사실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데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캐시플로우가 어디 있었어야 되는 네. 겁니다. 그런데 SK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이라든가 SK하이닉스에서 캐시플로우 역할을 해주니까 바이오팜이라는 데 한번 투자를 또 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예. 삼성 같은 경우도 반도체나 다른 데서 돈을 버니까 삼성 바이오로지스 같은 데 또 베팅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 네. 거거든요. 근데 LG그룹 같은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씨 집안과 허씨 집안이 계열 정리를 하면서 캐시플로우에 해당되는 상당 부분을 다른 쪽에 넘겨준 거예요. GS 칼텍스라든가 GS 건설이라든가 이 많은 쪽이 사실 가장 노른자였다는 거. GS 리테일도 그렇고. 리테일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을 족족 미래지향적인 것에 다시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네. 정말 그 신의를 지킨 거죠. 본인들이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신의를 지키고 야 우리가 계속 여기서 돈을 벌어서 여기다가 반도체는 이제 없지만 뭐 제약이 될지 아니면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LG그룹은 지금 과감한 투자만 들어가는 데가 있지 캐시플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G랑 GS 완전히 분리된 거죠? 완전 다른 회사죠. 완전 다른 회사죠. 완전히 다른 회사죠. 그럼 LS는 뭐예요? LS는 그때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LS는 이제 그 형제 중에 또 네. 떼어준 거지. 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문제죠, 거기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LS도 굉장히 캐시플로우가 될 수 있는 국가 기관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LG전자가 요즘 뭔가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를 조금씩 주저했던 이유가 좀 근원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생태계 구조에서 약간 깨진 부분이 있었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다시 국가 차원으로 좀 높여서 설명을 드리면 네.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차세대 시장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 돈줄, 젖줄이 될 무엇인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그 경제를 이끌고 있는 가장 앞서서 뛰고 있는 대기업들 중에 그 누구도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물건을 만드는 회사는 없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그들 기업의 상당 부분은 해외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이제 어디에다 수출을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 고민을 할 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장이 될 곳이 바로 아세안 시장이고 네. 이 아세안 시장에 우리가 교두보를 놓치면 아, 상당 부분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못 풀게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데요. 현재도 그러면 아세안 시장이 어떤 위치인지 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세안 시장은 미래지향적인 시장이 아니라 통계를 보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까지 벌써 와 있습니다. 예. 일단 대아세안 교육 규모를 말씀드리면 2018년도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우리나라 전체 교육 규모의 14.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23.4%에서 중국보단 적은데 미국이 11.5%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보다 우리가 아세안과 교육하는 양이 벌써 더 늘어난 거예요. 2018년도 예, 기준입니다. 네. 그럼 EU에 소속되어 있는 28개국하고 비교하면 어떤가요, 교수님?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아서 EU도 찾아봤는데 EU도 역시 1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지금 수출시장과 교육시장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중국 다음이 지금 아세안으로 벌써 거듭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아세안 투자 같은 경우는 2014년도 이후 투자 건수와 투자 금액이 모두 지금은 대중국 투자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2014년도 이후부터.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아세안 투자를 늘리고 아세안과 교육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네. 이게 코로나19 이후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바뀔 것 같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아세안 시장이 왜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화교 얘기를 해드리면서 화교는 오래전부터 이 아세안 시장에 진출해서 교두보를 마련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세안 시장에 또 진작부터 교두보를 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일본이긴 한데요. 네. 네. 일본은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아세안 시장에 이렇게 눈독을 들이게 됐느냐? 바로 미국의 견제로부터 본인들이 뭔가 새로운 시장이 필요했었는데 그때의 돌파구로 아세안을 주목하게 됩니다. 아, 뭐 80년대 볼 때요? 예. 1980년대 초반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 그때 북해 유전 덕분에 고비를 좀 넘겼어요. 그때 영국이 북해 유전이 개발이 안 됐으면 무역수지 흑자가 그때 그래서 기록되지 않았으면 정말 네. 지금의 영국이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 굉장히 큰 고비였는데요. 그 당시 영국의 실업률은 10%를 훨씬 넘었습니다. 1981년부터 84년도까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무역수지, 경상수지 모두 적자였고요. 실업률도 10%는 좀 안 됐는데 8%에서 9%를 계속 찍었고 네. 이 경상수지 적자 폭이, 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 폭이 계속 늘다 보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이제 일본이나 독일 이런 기업들, 즉 미국에게 엄청난 무역수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안 된다. 우리 좀 교통정리를 하자라고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때 일본에게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무역수지 역조 현상을 우리 미국은 그대로 둘 수가 없는데 성의 네. 표시를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 일본이 가장 먼저 성의 표시로 제안했던 내용은 뭐냐면 연간 미국 시장에 자동차는 168만 대 이상은 팔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실링을 정해버렸어요. 일본이. 그래서 이걸 수출 자율 규제라는 명목으로 미국의 어떤 뭐 어떤 응답에 화답을 해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동차는 연간 168만 대 이상은 절대 미국 시장에 팔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자 합의 같은 거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루 아침에 저기 엔화 가치를 뭐 정확히 말하면 2년 정도 걸렸지만 두 배 이상으로 상승을 시키면서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일본이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 탈출구를 모색해야 네. 될 상황이 됐었습니다. 미국에 팔기 어려워졌고 유럽에도 팔기 어려워졌는데 우리 일본 기업들 대부분은 이제 덩치가 커져서 수출을 안 하고선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어디를 가야 되느냐 했었을 때 바로 아세안 시장에 이때부터 투자를 하면서 교두보를 마련하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은 아세안 시장에 그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진출했던 곳이 바로 태국인데 태국하고 일본은 사이가 사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됐어요. 한 3,400년 이상의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3,400년이요? 예. 그 이유가 왕실 외교입니다. 아, 다 왕가가 있으니까. 그렇죠. 둘 다 입헌 군주 국가잖아요. 그래서 황실 외교를 통해서 오래 전부터 어떤 왕래가 있었었고요. 또 2차 세계대전 때는, 또 태국이 일본과 같은 진영이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태국이 다른 동남아 국가에게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과 오랫동안 친선 외교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태국 역시도 자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동남아 국가는 약간 민족주의 성향을 들여서 외국 자본을 들여오는 것을 굉장히 지양했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1972년에 외국인 투자법, 네. 1977년에 투자 장려법 등을 제정해서 80년대 초반부터 외국 자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릇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걸 바탕으로 일본이 태국에 들어갔고 네. 미쯔비시 전기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를 주축으로 해서 회사 차원에서 말레이시아를 들어가서 네. 거기에서 또 일본의 어떤 자본들이 활기를 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 80년대 중후반부터 이 아세안 지역에 들어갔던 일본 자본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면 1986년부터 90년까지 태국에서 승인한 외국인 투자 중에서 일본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7%고요. 어휴, 절반이네요. 예.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마츠시다 그 계열사가 투자했던 그 금액이 역시 같은 기간에 전체 말레이시아 투자 금액에서 38%만 해당됩니다. 한 개 기업이. 예. 그야말로 이 당시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자신의 수출 시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 뭔가 경제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삼았던 게 아세안이죠. 이렇게 아세안은 일본의 위기였을 때 일본이 어떻게 보면 탈출구로 모색했던 시장이고요. 지금 중국이 다시 미국의 수출길이 서서히 막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국도 자국 경제의 탈출구로 지금 대안으로 삼고 있는 게 아세안입니다. 사실 아세안입니다. 네네. 그래서 아세안에 중국은 일본과 좀 달리 1대1로 사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럽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대규모 SOC 사업과 그 과정에서 여러 기술 표준을 갖고 아세안 시장에 문을 두들기 시작했고요. 2017년도부터 대규모 어떤 프로젝트가 예고되어 있었는데 자,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 아세안 시장이 계속 많은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과정에서 우리도 사실 이제 아세안 시장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고 중국도 일본도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각 국가가 보호무역주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네. 지금 아세안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뭔가 물건을 팔지 않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가동률이 옛날같이 유지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미 일본이나 중국이 아세안 시장에 진출해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이 뒤늦게 아세안 시장에 진출했다라고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보이실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이 가장 적기이고 네. 이 적기를 잘 활용하면 우리에게 아까 LG그룹이 잃어버렸던 어떤 캐시플로우 역할을 낼 수 있었던 어떤 분야 그게 아세안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중국이 최근 아세안 시장에 가장 큰 러브콜을 보내왔었지만 그 1대1로 사업에 대해서 아세안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네거티브한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중국 자체에서도 1대1로 사업을 자칫 동남아 국가들과 진행했다가는 우리가 커다란 부채를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톤앤 매너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1대1로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달랐어요. 어떻게 되냐면 캄보디아 같은 경우 캄보디아 투자청에서 캄보디아 국민들이 아 이러다가 우리가 중국 자본에게 옆에 있는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잠식당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캄보디아 투자청이 이를 그 국민들의 어떤 이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중국과 진행되는 다양한 ODA 사업들은 캄보디아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지 그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네. 투자청 스스로가 이렇게 자꾸 노티스를 할 정도로 오히려 중국의 어떤 자본의 적극적인 진출을 우려했었었는데 2019년도 말부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지금 중국 내부에서도요 여러 중국 내부의 국책연구원에서도 동남아 10개국에 지금 투자한 12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원래 220억 달러 정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견이 돼 있었는데 이거 대폭 줄여야 된다. 동남아 국가는 외채가 많고 나름대로 부채가 많은 곳들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 사업이 어떤 발목을 잡을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220억 달러로 진행했던 1대1로 사업을 일단 단계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줄이자 해서 현재 39억 달러로 대폭 줄인 상태예요.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동남아 국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 가장 1대1로 사업이 구축되면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나라가 베트남인데 베트남 같은 경우 중국과 국경도 접하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중국과 1대1로 사업 중에서 그 어떤 것도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네. 중국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가 지금 소극적인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어요. 거부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거부감은 있었는데 여기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외자가 필요합니다. 외국 투자가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 돈이 어떻게 보면 좌충수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건 분명한데 네. 아세안 지역의 많은 공무원들하고 직접 얘기를 나눠보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 9시 뉴스 끝나고 이런 동남아 국가에도 수목 드라마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수목 드라마가 할 때 그 앞 뒤나 아니면 수목 드라마에서 한국 배우가 나오거나 한국 제품이 TV 광고가 나오면 반갑고 좋다는 거예요. 저 나라는 참 이쁜 사람도 많지 멋있는 사람도 많지 하면서 그냥 좋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9시 뉴스 끝나고 수목 드라마에 중국의 어떤 TV 스타가 나오면 돌려 걱정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걱정이? 벌써 문화적으로도 얘네가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건가. 우리가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 최강국이 되는 것은 모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부상하는 것을 이들도 사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필요하고 개발은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자꾸 러브콜을 보내니 어쩔 수 없이 받았던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들 동남아 국가에 지금 더 이상 그쪽하고 거래를 많이 하지 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해 줄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로를 모색해 줄게 하면서 뒤에서 슬슬 이제 뒷배가 돼주고 시작한 것이 바로 미국이죠. 우리한테도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그 나라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엮이는 것은 걱정을 네. 많이 하지만 네. 저 바다 건너 2억 마일리의 미국이란 나라 어떻게 보면 색깔도 다르고 피부톤도 그리고 저 먼 나라가 우리 바로 앞에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발빠르게 1대1로 사업에서 발을 띄고 예.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느냐 미국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도 지금 중국도 이걸 그대로 지켜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코로나19라는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는 그리고 코로나19가 다 끝나고 나서는 중국 기업, 일본 기업도 모두 뭔가 활로를 모색해줄 새로운 시장이나 대체적인 투자처가 필요한데 이 아세안 시장을 뺏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각축전을 벌리는데 이때 재밌는 게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동남아 시장을 같이 진출하라는 러브콜을 보내는 거에는 소극적인데 정작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러브콜에 그 무엇보다 두 팔 벌리고 환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일본이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좀 이 부분을 설명. 우리랑 일본이 같이 손잡고 들어가는. 그렇죠. 아. 자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우리 그 기업들 중에서 아세안 국가를 시장으로 해서 뭔가 선순환 구조를 모색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 기업들에게 더욱더 관심이 많아진 이유는 베트남 때문이에요.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근처에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이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보고 있어요. 야 저거구나. 쟤네들 정말 빨리 발전하는구나. 네. 한 20년 뒤에는 우리 동남아의 맹주는 태국이 아니라 베트남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이런 보도들이 그쪽에 우리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베트남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해준 국가가 어딥니까? 한국. 한국이죠. 박항서. 예, 박항서. 박항서도 있겠죠. 고등학교 선배예요. 아니, 어떻게 선배? 네? 고등학교 선배. 아, 고등학교 선배시구나. 예. 예. 그런데 베트남의 GDP는 누가 결정하냐면요. 삼성전자가 결정합니다. 그렇지. 예. 베트남 GDP에서 GDP입니다. GDP에서 네. 20% 이상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가보시면 우리나라 왔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관광객들이 제일 눈에 띄는 건 뭐든지 마천루잖아요. 네. 뭐 롯데 시그니처 타워라든가 63빌딩처럼요. 그런데 베트남 하노이에 63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이 바로 우리 기업인 경남기업이 예전에 건설했었잖아요. 네. 그게 랜드마크 72라는 건물인데 네. 초기에는 이게 미분양이 심해가지고 뭐 정말 그 기업 자체가 어려워졌을 정도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여기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입주되고 전부 만실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각광받는 곳으로 네. 바뀌었는데 이처럼 베트남의 여러 상징적인 경제 발전과 관련된 것은 한국이 주도했다라는 사실을 인근 국가들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느 나라들 어느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와서 투자해주거나 여기서 생산해주거나 그 과정에서 니네도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을 많이 열어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분위기를 왜 일본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손을 잡는 게 바로 IT 분야입니다. 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남아 국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SNS 뭔가요? 예. 동남아요? 예. 라인 아니에요? 라인? 라인입니다. 예. 라인 만든 데가 어디예요? 네이버죠. 네이버죠. 예. 우린 네이버라고 생각해서 우리 기업들이 라인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동남아 쪽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헌을 보면 라인은 일본 거예요. 아. 사실 법인격이 일본에 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예. 거예요. 우리나라 IT 기업들 중에서 많은 곳에서 왜 하필 국내 상장을 하고 국내 터를 잡는 게 아니라 네. 일본에다 터를 잡느냐라고 했었을 때 예. 물론 R&D 환경이 일본에 좋았던 부분도 분명 있어요. 하지만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아세안 시장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우리보단 일본이 고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이나 이런 주요 시장들의 일본은 1980년대부터 아주 터줏대감이 돼서 네트워크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네. 금융망도 가지고 있고 모든 인프라를 안에 다 구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화교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자본의 어떻게 보면 뒷북치듯이 한국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땐 많은 시행착오와 많은 어떻게 보면 텃세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라인은 전략이 아주 주요했던 거죠. 일본의 터를 잡고 일본의 힘을 빌려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하자. 라고 네. 해서 지금은 동남아의 카카오톡이 라인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반드시 우리가 직접 가서 뭘 한다? 백전백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특정 기업들을 자꾸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롯데홈쇼핑 같은 경우도 네. 동남아 시장에 뭐든 진출해 보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동남아를 비롯해서 한국에 이런 홈쇼핑이라는 B2C 시장에 이것도 캐시플로우가 될 수 있는 건데 알리바바처럼 어떻게 합니까? 직접 들어가지 않잖아요. 또 어떻게 해요? 현지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과 합작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이 동남아 시장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서 라인을 합작해서 들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됐느냐? 쿠팡이라는 그 이커머스를 만들 때 일본이 네. 직접 와가지고 여기에 회사 차리고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이커머스를 제일 잘할 것 같은 경영자나 회사에게 투자를 해서 들어온 것처럼 쿠팡처럼 네. 우리가 동남아 진출을 할 때도 동남아 시장에 직접적으로 진출해서 네. 넣어 하는 전략이 아니라 예. 그쪽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예. 거예요. 사실 알리바바라는 사람이 마윈 마윈이요. 알리바바는 사람이래네요. 40인의 알리바바라는 회사의 네. 성공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손정이? 손정이죠. 네.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모습이 또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아세안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다른 이전에 했던 방식처럼 네. 공장 짓고 거기에 직접적인 회사 지점 내고 이렇게 해서 진출하는 전략 그것도 해야겠죠. 예. 이제는 물건을 팔려면 동남아 국가들 모두 코로나19 그 이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주는 기업이나 국가들에게 시장을 열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예. 그런 형태에 발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합작회사를 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가냐 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자. 요거는 또 어떤 형태로 또 같이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냐면 일본에 2011년 이후부터 핫산론이라는 게 일본 내부에서 본격적으로 핫산? 확산이 됩니다. 하산. 예, 핫산론. 예. 예. 핫산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즈키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네? 하산의 사상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일본의 그 당시 굉장히 각광을 받는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이때 이 일본의 책이 어떤 내용으로 집필이 됐었냐면 2011년도니까 네. 이제 일본이 더 이상 제조 입국론, 무역 입국론을 주장할 때는 지났다라는 게 이 책의 기본적인 요지였어요. 예. 일본이 이제 어딘가 물건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는 형태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제조 중심 국가에서 투자 중심 국가로 일본의 체질을 완벽하게 개선하자라는 게 이 당시 핫산론의 주요 요지입니다. 핫산이 네. 일본어예요? 아니면 저 일본어예요. 아, 일본어예요. 네. 뜻이 뭔데요? 그 일종의 사람 이름을 배경으로 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아랍 쪽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좀 네? 그죠? 무역 상인 뭐 이런 사람이니까. 자, 그래서 이 핫산론, 그래서 그 뒤부터, 네. 제조 중심의 마인드를 그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통칭되는 어떤 사상, 이걸 핫산론이라고 일본에서 불렀어요. 네. 네. 자, 그래서 그 뒤에 약간 여기에 감흥을 받았던 일본의 일부 회사들이 그 뒤부터는 물건을 만들려고 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잘하는 곳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정이 같이. 그런데 이게 그나마 201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여러 성과들 중에서 성과를 냈던 업적들은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지 네. 직접적으로 제조 진출을 했던 것은 찾기가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도 80년대, 90년대와는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 나름대로 이런 아세안 국가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자금 여력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진출하려는 전략만 할 것이 아니라 아세안 지역에 쿠팡을 하겠다는 청년을 찾아본다든가
예. 네. 아세안 지역에서 뭐 네이버를 하겠다라는 예. 청년을 찾아본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진출하는 것도 같이 모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외국 자본이라는 것은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화교 자본 약간 몰아내서 우리 시장 지켰던 거 기억하시죠? 네. 정말 어떤 치졸한 일을 당할지 몰라요. 외국 자본이라는 거. 특히 미국 자본이나 중국 자본 같은 곳에는 그런 치졸한 짓을 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투자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네. 주로 신과 함께를 들으셔서 아니 자본에 무슨 국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국적의 색깔이 엄청 많아요. 대표적으로 베트남의 관료들 같은 경우 어떤 베트남의 어떤 그 단지가 있어서 여기에 인허가를 풀어서 공장을 증설하고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허가를 내주십시오라고 찾아갔었을 때 네. 미국 기업을 대하는 태도와 중국 기업을 대하는 태도와 한국 기업을 대하는 태도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그렇겠죠. 없는 거예요. 일을 처리하는 속도라든가 어떤 관례를 적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는 상황인데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국은 아직까지는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자칫 잘못하게 너무 많은 직접적인 투자를 인프라 투자를 했었을 땐 정말 탈탈 털리고 올 가능성도 많아요. 어허. 그래서 저는 자본이라는 건 흐름이고 자본은 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세안 시장에 진출할 때 지금 자꾸 투자 형태로 진출하는 건 자꾸 뒷순위가 있고 부동산만 자꾸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말고 이쪽 지역에 그 비즈니스를 잘하는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형태로 진출하기를 좀 권고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의 가장 큰 요지예요. 네. 근데 참 그 시사적인 그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중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기업이 지난번에 이번 주 주말에 했던 정주영 대표도 어디라 그랬죠? 마하텅의 텐센트라 그랬잖아요. 네네네. 텐센트의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손정희? 아니에요. 남아공 회사 네스퍼스라는 회사란 말이에요. 네스퍼스? 예. 네스퍼스가 거의 20년 전에 거기였는데 거의 헐값으로 산 거지. 근데 아마 제가 수익률에서 만배 이상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텐센트 엄청난 회사가 돼버렸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알리바바 마윈한테 투자한 손정이 엄청난 사실 알리바바 지분이 없었으면 손정이 거의 망했죠. 망했을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글로벌 M&A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뭐 삼성 또 SK 현대차 이런 데들이 만약에 테슬라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테슬라 만약에 초기에 테슬라가 2008년도에 저 사실은 거의 부도 날 뻔 했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거의 부도 날 뻔 했어요. 예. 그럴 때 예를 들면 유동성을 그런 데 투자를 만약에 했다. 지금 돈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포지셔닝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전기차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대기업들도 아세안뿐만 아니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시각에서 글로벌 M&A를 투자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내고 그게 성과가 되면은 네. 사실 일본이나 뭐 동남아 가서 경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쉽지 않아요.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인도 시장을 우리가 처음 진출했던 게 철저히 투자 베이스였어요. 네. 그런데 초기에 가장 먼저 진출했던 그 대기업 중에 하나가 이것도 특정 대기업을 말해서 죄송하지만 네. 포스코였는데 탈탈 털렸어요. 인도 탈탈 가서? 털려. 인도 가서.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인도에 대한 학습이 덜 돼 있었던 건데 인도는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 인도의 모든 지자체가 웬만한 독립국가만큼의 의사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중앙정부하고 어떤 합의가 됐으니 예. 바로 공장 짓고 건설하면 되겠지 했었지만 지방정부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인도의 시장이에요. 예. 이처럼 어떤 나라를 진출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체크리스트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계속 이런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왜 고집했느냐.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할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직접 가서 거기서 물건 생산해서 파는 거 말고는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정말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여러 가지 뭐 기업이라든가 또는 저 국가기관하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들도 보면 전부 톤앤 매너가 뭐냐면 우리 기업들이 어디에 거기 진출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제조 마인드예요. 제가 제조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네. 왜 그것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는 예. 거죠. 우리 공장들 거기에 진출한 것들 어떻게 하면 유턴해오는 거 일부 있고요. 예. 네, 다시 우리 쪽으로 돌리는 거. 아니면 진출한 기업들이 거기에서 물건을 잘 판매하기 위한 것들만 모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만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보고서들이 국가 차원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베트남 또는 미얀마 아니면 태국에 어느 기업에 한국 자본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네. 이런 보고서는 제가 찾아본 적이 없어요. 어허. 우리 한국 기업들이 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연구 이런 건 있어요. 예. 그런데 한국 기업이 태국에 어떤 기업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에 대한 연구 이런 건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시점에 지금 내용이 필요한 거는 2011년 아까 핫산론이 일본에서 불거진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도 제조 여건이 점점 녹록치 않아지고 있는 네. 게 사실이에요. 네. 아까 제가 잠깐 스킵을 했었습니다만 네. 1980년대 사실 그때 한국이 동남아 시장에 처음 본격적으로 우리도 발을 들여놨거든요. 네. 그때 한국이 왜 동남아 시장에 그때 발을 들여놨냐 하면 네. 우리만 들여놓은 게 아니라 대만도 동남아에 그때 본격적으로 진출했어요. 예. 그때는 뭐 때문이냐면 80년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인건비 상승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물건을 만드는 것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산성으로는 채산성이 안 맞아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건비 싼 데를 찾다 보니까 신발 공장, 봉제 공장 이런 것들이 그 당시 대규모 동남아로 이전하기 시작했던 것인데 예. 자, 이제는 이런 신발 공장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삼성전자가 지금 저기 베트남에 큰 공장 지었던 것처럼 다른 제조 부분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저도 말씀드리면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어허. 뭔가 새로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공장을 짓거나 뭘 할 때 땅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비싼 게 뭡니까? 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디서 할 것이며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녹록치는 않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재투자를 해주길 전 바라지만 그랬을 때 슬슬 우리도 이제 동남아나 어떤 이런 투자로 제조를 하기 위해서 진출하는 것도 있지만 일본도 결국 제조를 하는 걸로만 진출했다가 그걸로 한계에 봉착하니까 어떤 논의가 나온 거예요. 핫산 논의 나온 거죠. 아하. 그래서 우리도 지금은 이런 방식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요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8월 달부터는 좀 이제 그 우리 김 프로님께서 꼭 코너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하라고 네. 해서 네. 준비를 좀 해왔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그거 예고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좀 소통을 좀 해보는 프로를 3프로에서 유일하게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뭔 얘기냐 하면요. 네. 가끔 저한테 이렇게 댓글로 때로는 지적도 해주시고 때로는 격려도 그렇죠. 해주시는 게 네. 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아예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만들어 볼까 해서 네. 일부 코너는요. 저한테 질문을 해주세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유럽 시장과 에너지 관련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거나 네네. 알려주세요 하면 제가 아는 거는 바로 말하고 모르는 거는 때로 공부해서, 네, 공부해서 오는 형태로 하려고 하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저는 뭐 기업이나 아니면 여러 지자체하고 리서치를 아직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그만 어떤 연구소를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서베이를 돌릴 수 있는 솔루션이 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3프로TV에 정례적으로 서베이를 돌려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주제면 네. 동남아 시장에 우리 한국 기업이 진출했었을 때 가장 영순위로 삼아야 될 국가 어딜까요?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집단지성. 네. 태국, 베트남, 뭐 미얀마 각각의 의견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거기 또 현지에 계신 분들이 지적을 그렇죠.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 예. 예. 특히 우리 3프로의 청취자분들은 제가 이게 다른 방송을 제가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 수준이 굉장히 높으세요. 맞아요. 진짜로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놓고 어떤 분은 어떤 의견으로 현지에 계신 뭐 김 사장님은 베트남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다. 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아주 현장의 리얼한 상황을 배우는 것이고요. 좋네요. 예, 그래서 예. 이렇게 같이 만드는 이제 프로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런 걸 들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아, 네. 이 프로의 이름은 제가 알기로 정 프로님이 잘 장명을 네. 해주신다고. 전담이죠, 전담. 네네네. 네, 네. 하여튼 장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근데 진짜 우리 박 교수님이 네. 참 대단하신 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기도 식사하면서 한번 네. 연구해보랬대요. 그거를 공표를 하시는데 제가 번뜩 생각난 거는 앞으로 여러분 인사이트가 있거나 컨텐츠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저희를 활용하세요. 저희가 막 그냥 오십시오. 그냥 박 교수님처럼 그런 기획안을 들고 오시면 저희가 그냥 코너를 만들어 드릴게요. 오픈할게요. 그럼 다 들으시고 그리고 이게 기업의 의사결정자들이나 정부 사이드나 지자체 단체나 이런 데서 다 듣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그분들이 무슨 옛날 보면 조찬 간담회니 뭐 해가지고 막 호텔에서 막 참가비 10만 원씩 받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지금 뭐 이 코로나 이럴 때 그거 못 해. 그러니까 이런 거 들으시고 진짜 전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에 계신 분들 많이 호응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정말 기업에 또 정부 사이드나 지자체에 도움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 자, 그러면 다음. 식사값은 한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 네. 또 사드려야 되겠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까지 저는 이름 잘 공부, 좀 고민 좀 해갖고 예.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님,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